Hello everyone, 이티에나입니다. 오늘은 발가본문 스노우 나이트를 배워볼 건데요. 친구들이 잘 발표해 주었듯이 이 본문은 연극 대본이었죠. 백설공주를 각색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주로 표시할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복습장에 기록을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죠.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노우 나이트, 두 번째 퀸 메리, 세 번째 로드 헌터, 마지막 드워프스 네 종류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에서 컴마 있는 부분을 표시를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에서 이 부분은 동격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자세한 설명 문법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자면 아름다운 공주, 스노우, 그러니까 백설공주, 아름다운 공주 둘이 똑같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동격 관계라는 건. Queen Mary, Snow Knight's kind stepmother. 메리 여왕, 흑설공주의 친절한 새어머니, 로드 헌터, 헌터경, A bad and dangerous man, 나쁘고 위험한 남자, Dwarfs, Queen Mary's nice helpers, 난쟁이들, 메리 여왕의 친절한 좋은 조력자들. 그럼 인물을 다 보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는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 long time ago, there lived a beautiful princess, Snow Knight.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there lived 하면 누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beautiful princess, Snow Knight. 아름다운 공주인 Snow Knight가 살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콤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왜냐? Beautiful princess는 Snow Knight니까요. A young man, Lord Hunter. 여기도 똑같은 애죠? 젊은 남자 헌터경은 wanted to marry her. 여기 형광펜이요. wanted to. 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But she didn't want to marry him. 그녀는,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형광펜 같이 칠게요. 장면 1로 넘어갈게요. 이제 대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상황점에 맞는 대본이 나왔죠? 롤 헌터가 말합니다. Snow Knight, would you marry me? 백설공주 아니고 흑설공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하면은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No, 싫대요. I don't want to marry you. I don't want to에 또 밑줄 한번 쳐주세요. 형광펜. 난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How can you say no? You'll pay for this. How can you say 하면 어떻게 뒤에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당신은 pay for, 대가를 치를 거야. This, 이거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say no 한 거겠죠. Scene 1이 마무리되고, Scene 2로 넘어갈게요. Scene 2가 나오죠. Lord Hunter가 말합니다. Who'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country?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가? 어디에서? In the country. 이 나라에서. The most 형사나오면 가장 뭐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 Why don't you ask the mirror? Why don't you 동사 원형하면 우리 배웠었죠? 뭐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퀸 메리가 말합니다. I already know the answer. 나는 이미 정답을 알아. It's Snow Knight. 그 이슨 누구겠어요? 당연히 the answer. 답은 흑설공주. 그랬더니 롤런터가 계속 자극을 해요. Aren't you angry about that? Aren't you 뭐하지 않니? 라는 뜻이에요. Are you는 뭐하니니까 not을 붙지 뭐하지 않니? 그럼 너는 that 그것에 대해서 화나지 않아요? 이 that은 당연히 어디에 대한 내용일까?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흑설공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화나지 않니? Queen Mary 대답하자 no 안 화나는데? 사실은 no I'm not angry 였겠죠. 기니까 줄인 거예요. She's my daughter. 그녀는 내 딸이야. I love her. 난 그녀를 사랑해. 엄청 착하죠? 원작과 다르게. 롤런트가 굴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But without Snow Knight. Without, 밑줄 쳐주세요. Without. 흑설공주 없이, 그러니까 without은 뭐뭐 없이란 뜻이기 때문에 흑설공주 없이 끊고 당신은 can be the most beautiful woman.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In the story Snow White. 어느 이야기요? 백설공주랑 이야기 둘다 똑같은 관계네요. 동격. 뭐 컴만 없지만 일단 똑같은 관계인 거 아시겠죠? 이 백설공주라는 이야기에서
여왕은 스노우 화이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Put 누군가를 into a deep sleep 하면 이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Queen Mary가 대답하죠. That's very stupid. 그거 되게 어리석다. 엄청 어리석다. Thinking to herself. 그녀 스스로에게 얘기한다. 이건 마음속 생각하는 거겠죠? He is a really dangerous man. He. 롤이 언제겠죠?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I'll ask the dwarves for help. Ask for help. 밑줄 쳐주시고 이건 도움을 요청하다. 이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래서 난쟁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야. 라고 했네요. 씬 2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뭔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씬 3 마지막이죠. 자, 다시 내레이션이 얘기합니다. Snow Knight goes on a picnic to the forest. Go on a picnic 하면 소풍을 가다라는 뜻이죠. Snow Knight는 숲으로 소풍을 갑니다. Roland secretly follows her. 헌터경은 secretly, 몰래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는 당연히 Snow Knight겠죠? 그녀를 따라갑니다. The dwarves secretly follow him. 그래서 힘은 당연히 Lord Hunter겠죠? 난쟁이들은 은밀하게 Lord Hunter경을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나왔고 이제 대사가 나올 거예요. Lord Hunter 말합니다. I'll put you in a deep sleep with this apple. 나는 아까 했죠? Put 누구누구 into a deep sleep. 이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다. 난 너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할 거야. With this apple. 우리 with 뭐뭐랑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뭐뭐로 뭐뭐를 이용하여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과를 이용해서 당신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하하, bye bye snow night. 하하, 안녕 snow night. 괄호치고 나온 건 지문이기 때문에 실제 연기할 때는 읽진 않아요. 행동을 표현했죠. Lord Hunter puts an apple in her basket and runs away. 헌터경이 A in B 하면 A를 B에 놓다라는 뜻이었죠. 사과를 그녀의 바구니에 넣고 runs away 도망갑니다. 스노우 나이트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애플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This apple looks delicious. 이 사과 맛있게 보인다. Look 형사는 모모하게 보이다죠. 맛있게 보인다. Stop Princess Dwarf 1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멈추세요 공주님. Don't 따라보. 그 사과 먹지 마세요. Don't 플러스 동사원형 모모하지 마라라는 뜻이었죠. 그 사과 먹지 마세요. It's dangerous. 그것은 위험해요. 당연히 이건 that apple이겠죠. 그 사과 위험해요. What? How do you know that? 뭐라고? 못 들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거나. 그렇게 말하고 How do you know that? 너는 어떻게 아니? 그것을 that. 이 that은 뭐겠어요? 당연히 It's dangerous. 이 사과가 위험하다는 걸 넌 어떻게 알아? We saw everything. 다른 조퍼 얘기하자. 우리 모든 걸 봤어요. 또 다른 조퍼 얘기합니다. Lord Hunter put that apple in your basket. 헌터경이 그 사과를 너의 바구니에 넣었어. 조퍼가 보충 설명하자. He wants to put you into deep sleep. 그는 당신을 깊은 잠에 빠뜨리길 원합니다. Want to 오랜만에 나왔어요. 다시 영광팬 쳐주시고요. 스노우 나이트 대답하자. Thank you so much. So much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정말이죠. 정말 고마워. Joel 5에게요. Queen Mary sent us. 여왕님이 샌드의 과거인지 센트 보냈어요. 누구를? 우리를. Dwarfs겠죠. 그랬더니 Oh, Queen Mary saved my life. Mary 여왕이 내 삶을, 내 생명을 구했구나. Save을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숨을 구했구나. I'll never forget her love.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인데 never 하면 절대로 못 많다. 결코 못 많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뜻으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이 끝내기 전에 숙제 한 가지를 내드리려고 해요. 복습장에다가 이 내용을 정리하실 때 우리 한 가지만 더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영어로 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한국어로라도 하시고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맨 밑에 Opening Development Climax Conclusion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 글을 나눠보세요. 한번 한 문장씩 한국어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Summarize 배경이 어떻고 메인 인물은 누가 나왔고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만큼 본문 이해에 좋은 활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습장 쓰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구분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직접 학교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8과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수고하시고요. 문법 시간에 다시 뵐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